아, 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혹시 아. 인행이라고 계시나요, 여기? 그 사람 잘 모르는데. 어, 그 사람 잘 모르는데 잠깐만 들어가시겠어요? Come on, baby, check it out. 네. 아, 볼까요? 아, 디제이 형, 디제이 형. 네. 왜요? 잘생긴 사람들 왔으니까 치즈케이크 서비스 하나 주세요. 아, 치즈케이크요? 이모 여기 치즈케이크 하나 서비스 주세요. 저 이빨 튀어나온 사람한테요. 저의 목소리 다 들리시나요? 들리면 표정의 연습. 잘 들리는 건 힘들고요. 사연 바람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닉네임 다족. 다족.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3 평범한 학생이에요. 요즘 16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힘들대죠. 저의 바람 중 하나가 학창시절 때 알콩달콩 연애를 해보는 거예요. 학창시절? 학창시절이요? 잠깐 좀 알콩 들었어요. 알콩? 학창시절 때 알콩달콩 연애를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망이죠, 로망. 좋아하는 사람에게 수도 없이 고백을 시도해봤는데 예. 항상 차여서 별명이 축구공이에요. 진짜요? 아, 엉엉 차이나봐요. 말도 안 돼. 다들 보는 앞에서 하나 보다. 근데 계속 차이다 보니 이젠 정말 내가 매력이 없는 건가? 오빠 만나자 싶은 생각도 들고 더불어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졌어요. 그럼 안 되지. 아, 그 느낌 이해하죠. 저도 같은 남자로서. 같은 남자예요? 그분 여자 아니에요? 여자죠. 아, 여자 나오세요. 갈게요. 끝났어요. 저거 짜증나요. 누구 하는 거야? 네, 그리고 한동안은 신경이 예민해져서 집에 오자마자 자는 일이 대수였어요. 다수였죠, 다수. 집에 자는 대수래. 집에서 자는 게 대수냐? 그래서 아, 이거 뭐 꽁트예요? 네네, 한번 웃으라고 여러분. 꽁트예요, 꽁트. 있어가지고. 네, 저의 자존감도 올리고 연애에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존감 올리는데 저는 시간이 정말 많이 오래 걸렸어요. 이제 인행 씨는 자존감이 옛날 낮은 상태였지만 네, 뭔가 옛날부터 낮았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위에 긍정 에너지가 많은 친구나 사랑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너의 자존감이 높아져. 바람둥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했었어요. 아, 그러면 스스로를 아끼고 나부터 사랑하자. 나를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분께서 저와 했던 방법을 한번 동일하게 한번 해보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저희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여러분. 네, 이승환의 그 한 사람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거를 듣게 되면요. 네.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이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이고. 그것이 바로 노래의 힘이죠. 노래 벌써 노래 아, 울지 말아요, 저기 여러분. 저기 우시면 안 돼요. 마이크 내렸습니다. 야, 이거 연예인 발견해서 나온 거네. 네, 그리고 아, 좋다, 좋다. 노래에 집중되니까 너무 좋다. 지금 팟타임이 돼가지고요. 1부 마치겠습니다. 밤타임 굿바이.